자, 성가인 씨, 본인의 팬덤에서 최초가 된 게 많다고요? 네, 아무래도 저희 이제 여자 가수들이 또 먼저 나왔었기 때문에 네. 어떤 팬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뭘 문화를 만들면 다른 타카페에서 따라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게 깃발 무대, 큰 깃발 있잖아요. 그런 걸 이제 행사할 때 이럴 때 막 다 갖고 만드셔가지고 축제처럼 이렇게 막 축제처럼. 네, 저희는 깃발 대형 깃발 막 엄청 크게 그거 해가지고 깃발도 흔들어 주시고 안무 팀도 이렇게 만들어서 뭐 콘서트나 행사하기 전에 이제 광장 같은데 거기 모이셔서. 제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안무를 춤추듯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신 이제 관객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놀시기도 하고 네. 또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뭐 지역장님들이 또 계시고 그 아래 또 총무님들도 계시고 지부장처럼 이렇게 네 지부장처럼 체계가 지역장님들이 계세요 네. 전국 조직이네. 네, 그러니까. 조직적으로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네. 있어요. 신기하다. 그래서 이제 어디 한 지역에서 행사라면 그쪽 지역장님이 맞아 맞아. 스태프분들이랑 준비를 해서 회원분들이 이제 다 같이 이렇게. 아, 네. 그게 이렇게 묶어서 네. 지역별로 이렇게. 그러네. 팬들의 그 서포터즈 수준이 뭐 굉장히 체계적이라고요. 행사를 가면 그 행사장에. 주차를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동선을 다 파악해서 다 미리 보내주세요 매니저님한테 그래서 이제 사진 찍어서 그림 그려서 미리 이제 체크를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팬카페에서 그 경호팀을 또 만들었어요 진짜? 왜냐면 행사를 가면 그 경호원분들이 없는 곳도 많아요 행사를 뭐 이렇게 가면 지역마다 가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저를 경호원분들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화장실 갔더니 여자 경호원분들이 이렇게 또 진짜요? 화장실을 안내해 주시고 팬들이 직접 경호를 해주시나요? 네 이제 경호 스텝을 또 뽑았어요 그래서 진짜 가드분들처럼 직접 이거 해주시고 그 퇴근길 할 때도 이제 직접 같이 뛰면서 진짜? 같이 뛰면서 몇 미터 막 뛰어와서 이렇게 해주세요. 그래서 진짜? 모르는 분들은 일반 관객분들은 그 현장의 스텝인 줄 알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. 감사합니다. 네. 아마 경호원 있는 팬카페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. 저희가 또 시초로 또 네. 잘하고 있네요. 그리고 이제 행사 가서 이제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늦게 끝나면 이제 휴게소 이렇게 문을 닫잖아요. 그러면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아서 도시락처럼 밥을 이렇게 또 준비를 몇 박스씩 해주세요. 집밥으로 거의. 그래서 이제 휴게소 가가지고 야외 테이블에서 이렇게 한상 펼쳐놓고 먹고 이래요. 진짜 정성이다. 그래서 너무 좋죠. 뺏어 만들만 하겠네요. 네. 그러니까.